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인연이라는 것에 대하여 김현태. 인연 소설 문병랑.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은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 즈음 그때서야 한번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꽃이 꽃을 향하여 피어나듯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등나무 그늘에 누워 같은 하루를 바라보는 저 연인에게도 분명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눈물겨운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겨울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 안에 또 한 사람을 잉태할 수 있게 함이 그것이 사람의 인연이라고. 물을 찾는 뿌리를 안으로 감추고 원망과 그리움을 불길로 끝내며 너는 나의 애달픈 꽃이 되고 나는 너의 서러운 꽃이 된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나무와 구름 사이, 바다와 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천 수만 번의 애달꽃을 아린 잠자리 날갯짓이 숨쉬고 있음을. 사랑은 저만치 피어있는 한 송이 풀꽃, 이 애틋한 몸짓, 서로의 빛깔과 냄새를 나누어 가지며 사랑은 가진 것 하나씩 잃어가는 일이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은 서리처럼 겨울 담장을 조용히 넘어오기에 한겨울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고. 각기 다른 인연의 한끝에 서서 눈물에 젖은 청한 눈빛 하늘 그리며 바람결에도 곱게 무늬지는 가슴. 사랑은 서로의 눈물 속에 젖어가는 일이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먹구름처럼 흔들거리더니 대뜸 내 손목을 잡으며 함께 겨울나무가 태워줄 수 있느냐고. 오가는 인생길에 햇듯이 피어났던 너와 나의 애달픈 연분도 가시덤불 찔레꽃으로 어우러지고 다하지 못한 그리움. 사랑은 하나가 되려나. 눈 내리는 어느 겨울밤에 눈 위에 무릎을 적시며 천년에나 한 번 마주칠 인연인 것처럼 잠자리 날개처럼 부르르 떨며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 마침내 부서진 가슴 핏빛 놀로 타오르나니 이 밤도 파도는 밀려와 잠 못 드는 바닷가에 모래알로 부서지고 사랑은 서로의 가슴에 가서 고이 죽어가는 일이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가슴에 가서 고이 죽어가는 일이다.